잭 다니엘 코일 되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잔잔한 MJ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봄이에요. 오랜만에 성수동 나들이 나왔는데 성수동 요즘에 핫하게 하고 있는 맥켈란 하모니 맛도 보고 제가 커피도 좋아하는데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에이포에서 안녕하십니까.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고향이라는 말에 알맞게 커피 최대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나는 아라비카 쪽, 그 두 번째는 로부스타 쪽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생 커피 체리 나무라서 나무 스타. 와. 이야. 멋지다. 야, 저 정글에 온 거예요. 처음이네. 저도. 생각보다 이곳에서 출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은 바로 로스팅과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아로마를 창출해내는 것을 바로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스키에서도 역시 아로마를 만들어내고 특징이 다른 캐스크들을 배합해서 위스키 메이커가 의도하는 플레이버를 만드는 것 역시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섬세함의 정수 그리고 장인정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가정용 로스터기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볶아지면서 그 맛과 향이 점차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즐기는 한 잔의 커피와 위스키에도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담겼다는 게 혹시 느껴지셨을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 전문가분들과 함께 커피와 맥켈란 하모니 컬렉션을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드커피 대표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껍 체리. 체리 어떠셨어요? 네. 겉에는 괜찮은데. 겉에는 괜찮은데 속이 네. 조금 약간 떨떠. 네, 그렇죠. 우리가 국내에서 커피 나무들 특히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행사가 끝나면 다 자연으로. 두 번째로 커피에서 영감을 받은 아라비카 시리즈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케이스를 그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어요. 커피 부산물을 가지고 자연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거죠. 에티오피아 커피 뭐 예가체프 구지하라 다양하게 좋은 커피들이 많지만 구지는 좀 신맛의 밸런스가 좋고 바디감이 짱짱한 그런 커피입니다. 오른쪽에 초록색 라벨에 있는 제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텐스 아라비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면세 전용 라인업이라서 국내에 판매되진 않아요.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좀 비교 시음을 진행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받아오고 우리가 이렇게 시음까지 커피 허스크랑 친환경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지속가능한 컵. 질감도 굉장히 독특하고 커피나무에 그늘이 되어 키가 큰 식물을 같이 키우는데요. 고산지대에서는 주로 옥수수 나무를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두를 딸 때 옆에 있는 옥수수도 같이 따서 커피 볶듯이 볶아서 이렇게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위스키 본격적으로 시음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무스 아라비카는 도수는 40도 에티오피아의 예가체프라는 커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커피의 기부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들 어떠세요? 스무스 아라비카 산뜻한데요. 산뜻하네요. 네. 엄청 부드럽네요. 평소 맥켈란의 스파이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두 번째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인텐스 아라비카는 44도고 에티오피아 구지 커피에서 네. 메이커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스팅 스파이럴이 쭉 있는데 뭔가 티라미수 같이 되게 크리미하고 텍스처가 네. 굉장히 오일리하고 꽉 찬 듯한 시나몬, 바닐라, 약간의 바닐라. 스무스 아라비카는 좀 우리가 익숙한 스카치 위스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전형적인 약간 부드러우면서 네. 달달한 잘 만든 스카치. 인텐스는 도수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좀 맛도 부드럽고 그쵸. 뭔가 네, 바디감도 뭐 적당하고 좀 더 맥켈란에 네. 가까운 얘는 너무 화사하고 네. 달고 얘는 조금 쓴맛이 강하고 묵직한데 섞어보고 싶어. 저는 커피에 위스키 향을 넣어봤습니다. 오, 역으로? 네. 생두를 위스키에 담궜어요.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위스키에 알코올은 날리고 이제 위스키의 향만 그대로 담은 특별한 드립백입니다. 약간 다같이 증류소 놀러온 느낌이야. 하루 더 넣어주겠습니다. 아우 맛있네. 낮에 먹기 딱 좋은 건 이거네요. 아라비카 클라우드 오크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되게 맛있네요. 솔직히 우리가 익숙한 스카치 맛이라면 인텐스는 마른 인텐스인데 좀 맥켈란의 물탄 맛.
또 맥켈란의 캐릭터긴 하지만 아 뭐 할 말이 많지만 또 얘는 도수가 또 4도가 있으니까 근데 마셨을 때 전혀 느낌 전혀 그러니까 44도가 맛이 안 나 오히려 4도가 낫다 맞아 맞아 느낌만. 좀 많이 쉬워 좀 아쉬워 맥켈란의 캐릭터만 가지고 어렵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출시되는 맥켈란을 보면 높아진 인기를 바탕으로 뭔가 18년 숙성 이하의 다른 제품들은 조금 예전 같은 맛이 안 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요거는 언젠가 제가 한번 네,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트로운 커피야? 딱 그 집에 있는 거구나. 늘 나는 저번 잘 쓰는 애라서 그것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카담 쉐리라니. 나는 좀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아 그냥 버번캐나 만들어라.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타이어 맛?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사람은 아 사람이고 증류소고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제일 저평가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먹어보고 맛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거 와인은 뭐에 뿌렸던 거예요? 근데 저거 맛있었어요 오 진짜? 원래 엘긴 맛있어요 원래 엘긴이 진짜 증류소 산업의 메카였는데 향 진짜 좋다 너무 쓰였다 50점 오더예요 50점 근데 우리 재료를 쓰면 그 알코올 수율이 별로 안 나온대요 아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화이트 와인 캐스크인 줄 몰랐네 화이트 와인 캐스크 향은 뭐 아주 좋네 근데 약간 그 꼬르륵한 향이 있네 샤도네이 캐릭터인가? 아무래도 국수성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 싱글 캐스크인데 50도밖에 안 되고 샤도네이 중에서도 버터나 크림 있어요 효모가 주는 향미가 있는 샤도네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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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도네이 좀 다양해 드라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단맛도 있고 깔깔깔하면서 먼지 같지만 더 그렇고 약간 먼지 같은 맞아 향치가 나서 좀 신기하긴 했어 재밌네 한 6년만 더 숙성시켰다 그러면 진짜 맛있을 거야 그럼요 저숙성인데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지금부터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스프레이스를 좀 스프레이스를 되게 맛있게 그 공들여서 만든 네, 네, 그런 사실 신생 증류소는 다 요즘에 그렇게 스프레이 맛의 킥이 있잖아요 막 그런 센 맛이 있는데 일부러 좀 짧게 하시려고 그렇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 보리 지금 나오는 차 거 아직도 실험 날인 거그렇지 아, 맞아 김창준 씨 보리차 맛이 많이 나요 약간 보리 맛 파이팅 진짜 파이팅 호일 네 리뷰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신조형 제일 먹게 되고 싶었어 호일 141.8% 아, 샤베이가 코 때리는 건 최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정말 저도 같이 따라놓고 잭다니엘 코일 되게 잘 모르겠어 높은 층에서 숙성한 보통 통일독스보다 이제 날라가가지고 독수가 높아진 게 마련이죠 얘는 그중에서 선택된 배럴 향은 진짜 바나나 향이 정말 진합니다 피니쉬도 준수하고 일반 잭다니엘 베럴 프로프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진한 아주 좋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버번은 테네시는 70도서부터 다 죽으라는 건가요? 아유,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맛을 느낄 수 있죠. 고도수만 아주 그냥. 그대 떠나는 뒷모습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 아프지 않게 다시 만나요. 살루트.